자, 4번 봅니다. 자, 4번에 A번을 보니까 블랭크가 있죠? 네, 블랭크 앞에 보니까 뭐가 있다? 아이디얼가 있다. 그럼 아이디얼가 나오면 딱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무슨격? 동격의 대시다. 그러면 자, 1, 2, 3번이 맞고 4, 5번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두 번째 블랭크를 보니까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답지를 보니까 투투 동그라미 이너프트 밧줄 쏘댓 밧줄 뭐예요? 원인과 부사절이죠. 원인과 부사절 투투 너무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쏘댓캔 너무뭐해서 뭐뭐할 수 있다. 해석의 문제겠죠. 부사절 문장이야. 그럼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이 문장은. 이해되죠? 해석해 봅시다. 자, on early theory. 초기의 이런 이론들은 compared human memory. 인간의 메모리를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뭐라고 비교했습니까? compared. 비유하다죠? compared to. 밑줄. 자, muscle. 뭐하고 비교했다? 근육과 비교했다. 이런 근육들은 that had to be exercised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이 되었던 근육과 비교했다. 이거죠? In order to function properly. 자, 뭐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뭐하고? 근육과 뇌를 똑같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초기의 이론이지.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나중에 이론들. 이런 문장이지. 문장의 형태를 잘 봐. 그러면 초기의 이론은 compared. 외동식 동사. 인간의 메모리를 자, 비교했다 이거죠. To muscle. 삼형식 문장이죠. 여기 that는 뭐야? 주격 관계 대명사죠. 자, had to be exercised. 됐습니까? In order to에서 이 to는 to 부정사의 to라 하겠어요? 알겠지? function이 뭐야? 이게 동사야. 정리해 놓으시고요. This theory, 이러한 원칙들은, 이러한 이론들은 was replaced, 대체되었다. 자, 수동태죠? 뭘로 대체되었다? By the ideal, 이런 생각으로. 자, 뭘로? That 이하의 생각이겠죠? 그러면 that은 무슨 격? 동격. Creating memory. 자, 기억력을 만드는 것은 was like writing. 뭐과 같은 것이다? 글 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 근육과 근육에서 이제 뭘로 내려온 거야? 글씨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런 원칙들은 replace 되었습니다. 뭐로? By the ideal. 이 that는 무슨 격? 동격의 대체죠. 그래서 creating memory란 동명사 나왔죠. 동명사는 무슨 취급이다? 단수 취급이다. 자, that is. 자, that is 무슨 뜻이죠? 즉 이런 뜻이 뭐라고요? 즉. 자. That is that. 이 말이죠. That is that. 그것은 그것이다. 알겠어요? 그것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즉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Experience is written. 자, 경험은 쓰여진 것이다. On the mind. 자, 마음속에 쓰여지는 것이다. Just like, just as. 뭐처럼. We write. 우리가 쓴 것처럼. 어디에다가? On the blank page. 자, 그래. 빈 종이에다가 쓰는 것과 같은 것이다. With a pen. 됐어요? 전체 문장은 experience가 주어고 is written. 경험은 쓰여진 것이다. 어디에? 마음속에 쓰여진 것이다. Just as. 접속사구입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블랭크 페이지에 with pen으로. 자, but 그러나 this idea was also rejected. 이런 생각도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Reject죠? 해석을 해나가는데 내가 하면 좀 편안하게 하죠. 여러분이 하면 같은 단어인데 단어의 뜻이 들리죠. 그래서 항상 글을 보고 어떻게 내 걸로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하다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지문은 딸수 있어. 지문은 딸수 있는데 해석이 같으면 저작권에 걸려요. 알겠지? 이 지문들은 다 옛날에 수능에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에서 자 그런 것에서 그런 장소에서 다른 이론이 또 나왔다 이 말이겠죠. 됐어요? 그럼 in the 뭐 나와야 돼요? In the place, in each place에 다 밑줄. 그 장소에 그것의 위치에 자 뭐야 메모리라는 것은 머스라고 같은 것이다 라는 게 또 어떻게 디스카드 됐고요. 메모리가 뭐 같다? written 그죠? 쓰는 것 같다. 근데 이것도 버려졌고요. 그 자리에 다른 이론이 들어왔다. 이 문장 보니까 뭐가 나왔어? 앞에가 장소 부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도치됐죠? 자 이론이라는 것은 theory가 나오고 대시 나오면 이것도 무슨 격? 동격의 대시다. Human memory. 자, 인간의 메모리는 function, 기능합니다. Like a couple. Complex and well-stocked library. Category. 잘, 복잡하고 잘 어떻게 저장된 도서관의 이런 목록처럼 기능한다 이거죠. 됐어요? 자.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 뭐가 있다? 다른 이론들이 다시 차지했다 이 말이겠죠? 자, 이 이론은 뭐야? 데트 이하라는 거죠? 자, 여기서 휴먼 메모리가 주어고요. 기능한다, functioned. like부터 카테고리처럼. 여기까지 이어든 문장이지? With a keyword. 자, keyword. 무슨 말이에요? 주요 단어가 있으면, 자, 주요 단어. 하나의 주요 단어로서, You could look up. 당신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지. 한 키워드로. 뭘요? Any piece of. 자, any piece of stored information.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왜? 잘 정돈됐으니까. 자, over time. 시간이 흐르면서. That theory. 그 원칙 또한. 자, has been discarded. 사라졌다. 됐어요? Also는. 자, also 또한이겠죠? Human memory, in fact. 자, 사실, 인간의 메모리라는 것은, 기억력이라는 것은, maybe, 아마, 그죠? 우리가, maybe 하면은, 아마도라는 뭡니까? 부사죠. 자, may, be 하면, may는 조동사고, be가 뭐야? 동사죠? 자, 이런 이론들은, 비동사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 보고 나와야 되죠?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부사겠죠? 뭘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직유, 하나의 비유로서만은 우리가 나타낼 수 없다. 됐죠? 자, 비번으로 하면은 이러한 이론들은 너무 복잡하다. 뭐 할 정도로? 설명될 정도로 복잡하다. 이해 안 되죠? 자, 3번은요. 3번은요. 너무 복잡해서 그 결과 그것은 설명될 수 있다. 문장이 안 되죠? C번을 뭘로 만들면 돼요? So that cannot으로 바뀌면 되죠? 그러면 문장이 맞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1번 문장은 아이디어라는 문장 다음에 대시 나왔으니까 무슨 격? 동격의 대시고요. 2번은 부사절을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이해됐어요? 절에는 명사절과 형용사절과 부사절이 있다겠지.